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이크요? 예. 조금 네. 밀어보세요. 밑에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예. 예, 자, 어제 제가 진행하면서 우리 네. 장 본부장님 표정이 좋지 않다. 그리고 며칠 전서부터 장우석 본부장께서 평상시의 분위기가 아니고 너무 오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결국 근데 많이 빠져버렸어요. 희망사항이 어제 제가 끝낼 때 예. 그 나스닥 1.4% 그 정도였는데요. 예. 그 정도만 빠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뭐 그거 한 3배 이상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정말 많이 빠진 거고요. 예. 누구도 아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는 이게 얼마나 빠질지 네.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예. 그런 부분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예, 것이고 어쩌면 것이다. 반등할 수도 있다. 예. 일단은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빠졌던 것들이 대부분 테크 쪽 종목이라서요. 예. 테크 쪽 종목은 어쨌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네. 일단은 그들이 좀 빠진 거고 오히려 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외의 코로나 피해주라고 불리는 주식 올랐죠. 예, 그런 것들은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요. 예. 덜 빠지는 그런 모습,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의 하락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마치 하락이라는 게 빛처럼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시장에. 네. 빚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그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대포를 부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하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한 2주, 제가 2주 전부터 좀 쉬어갈 때가 됐다 했는데 안 쉬었거든요. 예. 한꺼번에 온 정도? 예,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특히 좀 강했기 때문에 강한 주식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뭐 그 전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액면 분할, 주식 분할로 오른 걸 다 반납한 정도? 조금 더 반납했나요? 조금 더 반납했는데요. 예. 사실은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뭐 장부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변동이 그렇죠. 없는 거니까 예. 당연히 뭐 큰 폭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그런 분들 많이. 야, 나 예. 사자마자 물렸네. 이런 분들이 예,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일단 아마 예. 상당히 많이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예.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닌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가 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예, 좀 이제 안 좋은 거 하나 있고요.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좀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좋아요. 예, 아주 잘 나왔고요. 예. 정말 깜짝 고용 지표가 나왔고. 네. 근데 약간 좀 안 좋은 것은 예, 오늘 끝나면 쉬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예, 예 휴일이 이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보통 휴일이 좀 이어지면 보통 시장 흐름이 조금 안 좋거든요. 좀 팔고 나간다. 예, 팔고 나가고 아니면 예. 아, 그 다음에 보자 한번 시장을 그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제가 잠깐 오면서 계속 애플하고 지금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목들을 시세를 보고 왔는데 예. 프리마켓상에서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안 좋네요. 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예. 일단은 조금 한번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조금 그렇죠. 예, 바둑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요.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충격적인 색깔이 이게 이제 나갈 건데 화면에 야 이거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우. 업종을 뺐어요. 빼서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봤는데 네. 이게 보통 붉은색이 눈이 안 좋습니까? 상당히 이게 한 1~2분을 계속 봤더니 네.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내가 최근 들어서 저렇게 빨간 거 일색인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처음이죠. 최근에 처음이고 예. 특히 이제 보면. 정말 작은 것들, 정말 네.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목이 아닌 전혀 사이드인 종목들만 약간 이렇게 녹색이 파란색. 보이고요. 네. 완전 시뻘건색입니다. 완전 시뻘건색. 예. 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6% 어떻게 난 저 그림을 보고 공화당 싹쓸이라고 느껴지지? 예. 뭐 기본 네. 5% 이상 기본으로 빠지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나마 잠깐 보이는 통신 여기 가운데 있는 예. 이런 것들 사실 뭐 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가는 종목 외에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표가 안 나지만 예. 의외의 종목들, 카지노, 아니,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기업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총이 지금 작죠. 예, 그렇죠. 말라 작으니까, 있죠 지금. 예, 작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이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업종이 다 빠졌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여기에는 이제 페이스북, 구글이 있거든요. 예. 그들도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에 있는 칸이 이미 소비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쭉 내려보시면 테크 쪽이 네. 무려 5.7%나 업종별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정말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애플 주식의 시총이 2.3조 달러에서 3천억이 증발했습니다, 이번에. 네. 하루 만에 증발했는데 하위 485개 기업의 하락한 금액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장이 진짜 이게 진짜 양분돼 있는 너무나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애플에 대한 비중이 커져 있고 애플이 움직이면 테슬라까지 같이 우리 주요 기술주 같이 빠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빅식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더하기 넷플릭스 빅세븐에 더하기 테슬라까지 포함하면 나스닥이 절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움직이면 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제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더하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제 하락에 대부분 이들 기업이 일조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분위기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나스닥 선물도 빠르게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군요. 지금 네. 현재 0.6% 네. 정도 그리고 테슬라도 2% 안쪽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행스러운 거죠. 아까 올 때부터 약간 그 제가 이제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 그 고용 지표가 신규 일자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140만 건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8.4%로 정말 예, 이번에 9.8%가 예상이었는데 낮게 나왔네요. 예, 낮게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측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하나 보여드릴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예. 지금 테크 업종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테크 업종만 예. 최근에 굉장히 10일 동안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11일째 하락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일 동안에 너무 진짜 10일 동안에 이렇게 영업일로 10일 야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5.8%가 빠지면서 거의 한 60대 70%를 한 번에 돌리는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쉬었어야 되는데 못 쉬고 이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맞아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휴식이 필요하죠. 네? 예. 휴식을 안 하면 입원한다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플만 다시 얘기하면 애플이 네. 과거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애플이 그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월가의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된 애플이 올라온 이유는 그때마다 그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스트롱 바이견이고 네. 그런 것보다는 중간에 매도금을 내면서 약간의 좀 매물소가 나와야지 네. 쭉쭉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 지금 이제 테크 쪽. 물론 이제 최근에 애플은 달랐지만 과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크의 모습이 약간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게 좀 문제였다라고 좀 보이는 게 이제 월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좀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봤는데 S&P 500 내에서 기술 업종의 상승한 종목 한 개도 없습니다. 전원이 다 빠졌습니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사이좋게 다 예. 빠졌는데요. 정확히 53개 종목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야.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노르지안드 크루즈 아니에요? 예, 노르지안 크루즈. 랄프로렌? 저건 랄프로렌은 옷. 이제 그 우리가 하는 폴로. 예. 예, 옷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옷 잘 안 팔리거든요. 예,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나이키 이런 특정한 브랜드 외에는 잘 안 팔리거든요. 요새 폴로 랄프로렌 저거 한때는 뭐 저거 진짜 엄청나게 요즘 뭐 저거 잘 안 입잖아요. 프로님이 아마 그때 예전 시절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아, 최고였죠, 최고. 예, 이렇게 그 로고가 이렇게 많이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입으면 상당히 그 폼나는 옷이었는데 네. 요즘은 뭐 별로. 네. 예, 그러니까요. 영향이 없고요. 코티는 3.4% 올랐는데 코티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S&P 500 중에서 가장 싼 주식. 네. 3달러짜리입니다, 3달러짜리. 예. 근데 빠졌고요. 아, 올랐고요. PVH는 타미 힐피거,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것도 옷이네요. 네, 그것도 옷입니다. 안 팔립니다, 잘. 근데 3.2% 올랐고요. 뉴알 캐리비안 크루즈도 2.6%.
콜스 백화점 정말 안 좋거든요. 아, 콜스 백화점 예. 중에서도 저거 좀 지금 어려운 데인데. 아, 진짜 안 좋죠. 2.4% 예. 지금 거의 뭐 매장을 다 닫고 있고 예. 직원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올랐다고 하기 좀 그러네. 예,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뭐 예. 예,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빛이 뭐 뱅크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의 실적이 없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이 틈새 노리면서 약간 반등한 게 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는 거네요.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과정에 사실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얘기한 게 백신 부위, 그다음 밸류의 부위 두 가지 그렇죠. 부위 보자고 예.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밸류의 부위는 그나마 덜 빠진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부위가 사실은 몰랐어요? 예, 좋은 희망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가 최근에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뉴스, 러시아에 있는 백신이 지금 해봤더니 예. 상당히 심각한 어떤 부작용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다 좋은데 정말 나올 것이냐, 뭐 9월에 나오겠다 계속 얘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느냐, 한번 맞으면 정말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저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한 회사가 백신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인증받아버렸어. 네. 그럼 나머지 백신 개발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떡나가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해버렸어. 네. 네. 그럼 모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더나나 다 다른 자기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영국 회사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근데 모더나는 미국이니까 각자 거기서 또 자기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 한국도 그렇고요. 저는 뭐 그거는 네. 지금 오히려 그 백신을 가져가려 하는 그런 그 좀 주문을 미리 예약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경쟁 그런 거 본다고는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진짜 그거에 대한 효용성 효과가 있는지 진짜 그게 더 네.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시장이 먹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CNBC의 그림 하나 딱 가져온 게 바로 이거 같은데요. 예. 지금 버킹 더 트렌드라고 해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뒤바뀌었다,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뭐 정말 잘 나갔던 것들이 빠지고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잘 나간 종목 대 못 나간 종목. 아. 예, 그래서 이제 잘 나간 종목은 약간 쉬고 못 나간 종목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가 바뀐 건 없고 다만 쉬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데는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아, 안 나갑니다. 예. 못 나가고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뉴엘 캐리비안 크루즈는 내년도에 있는 그 예약자 취소. 예, 취소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솔직히 얘기해서 그 협소한 공간에 같이 예, 같이 둥둥 떠다닌다는 그 자체가 얼마 전에 서베이했지만 백신이 나오고도 제일 끝에 간다고 하는 게 항공기하고 크루즈였거든요. 네. 약간 찝찝하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그냥 약간의 뭐랄까요?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뭐 기계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 뭐 이런 쪽에 어떤 게 매매가 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그렇지만 테크 쪽으로의 지금 펀드 쪽에 있는 그 유입은 상당히 아직까지 가파르다. 예. 지금 올해 내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 빠진 건데 위로 다 올라오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의 어떤 자금의 동향은 테크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쪽으로 들어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분과 얘기할 때 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과연 뭘 살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북 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으로 물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구글로 뭔가 집에 조회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PC를 하겠죠. 그런 것들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애플이든지. 예, 그렇죠. 애플. 아니면 애플로 이제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테크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하락한 걸로 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래요. 가져봤습니다. 예. 예. 자, 장이 그래도 조금씩 회복합니다. 그리고 S&P와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벌리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1%대 시장 전 가격이지만 하락으로
조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네요. 네, 아까 이제 기사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용 지표. 고용 지표 조금만 설명드리면 고용 지표는 신규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실업률, 시간당 임금, 주간 노동 시간이 있는데 네. 주간 노동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34시간 한 35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35시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주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원 빼고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신규 일자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40만 건이 나와주면서 원래는 이제 90만 건 좀 넘어간다고 봤는데 예상이 정말 잘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거는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실업수당 그렇죠. 총 건수는 네, 그렇죠. 낮아지는 거고. 실업률은 텀블한 게 좋은 거고요. 네. 네. 떨어진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금 밑에 보시면 딱 그림에 나오듯이 현재 지금 신규 일자리 수는 137만 건. 그다음에 네. 실업률은 8.4%로 사실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제 나왔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 보게 되면 안 좋을 거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요. 의외의 어떤 선전을 좀 보이면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금방 나오는 수고 요게 시간이 좀 요 표 보시면 일단 보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진지까지 보이니까 지금보다 네. 한 1시간 정도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관심 있게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8.4%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들려오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요것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장우석 본부장님의 표정이 어제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제는 조금. 아, 어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네. 어제는 조금 안 좋았고요. 특히 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워낙 많아갖고. 예. 시장 하락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지금도 신경 많이 쓰이고. 조금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늘 빠지는데 좀 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조금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의 템포를 맞추면서. 근데 어제 장은 조금 뭐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예, 그런 좀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걱정스러운 좀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나아졌고요. 오늘 투자 의견 올라간 것만 하면 지금 방금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오늘 나왔던 거에 가장 흩한 것은 시티에서 룰레몬에 대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룰레몬을? 예, 투자 의견을 내린 거죠. 예. 디테일한 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 룰레몬에 낮춘 이유는 제가 짐작컨대 좀 이따 봐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더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얘기했지만 보통 할인은, 세일은 안 하거든요. 룰레몬이. 네, 안 하기 때문에, 시작해서 약간 조금 뭐, 좀 비판이 좀 많은 회사니까요. 그와 관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것은 JMP에서 지금 펠로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59달러에서 109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에서? 예, JMP라는 이게 IB 회사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여기서 보시면 그 펠로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스피닝 예, 앉아 자전거 네네네. 하는 건데 보통 국내에서는 그 가구로 쓰잖아요. 예. 자전거를 옷도 걸어놓고 뭐 가방도 걸어놓고. 아니 장보문 이장님 댁에선 그러신가 보죠? 아, 저만 그런가요? 아, 예. 우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절대 이제, 안 사는 게 두 개 있어요. 예. 운동용 실내 자전거, 안마 의자, 옷걸이가 되더군요, 보니까. 안마 의자도요? 안마 의자는 그래도 좀. 하여간.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펠로톤이 이게 이제 구독으로 해서 물론 네. 이 기계 자체가 한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예. 산 다음에 앞에 모니터 놓고 앉아갖고 월 한 20달러 되면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밖에 못 나가는 층 일로 몰리면서 약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제 개인적 생각엔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일상으로 된 복귀가 가능해지면 예. 백투 노멀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을 저항을 맞는 것과 달리기도 걷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걷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미국 아시겠지만 다 뛰잖아요 나가서 비와 뛰고 눈이 와 뛰고 추워 뛰고 하는데 이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잠잠해지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안마의자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안마의자 PPR을 절대 안 누른다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뱅크 아메리카에서 웨이퍼에 대해서 기존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이페어라든지 잘 나갔던 기업들이죠. 웨이페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매 판매회사인데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근데 네. 미국 분들 아마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자꾸 다운그레이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본 거에 플러스해서 더 많이 그 멀티플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거품이 꼈다는 의견이 과잉이다 이거죠. 과잉. 예, 되게 많다는 거죠. 예. 사실 아마존에 대해서는 다 수긍한다. 그렇지만 뭐 이베이부터 웨이페이부터 이런 수많은 작은 기업들까지 다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런 기업들은 좀 의견이 내리는 그런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물론 웨이페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흐름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투자가 올라가고 빠진 것 같고요. 한번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럴 때 보통 우리 제가 애청자분들이 네.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 누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제가 아, 통상 그렇군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아 근데 네. 슬슬 올라오는데 진짜? 예, 네, 올라오겠죠. 네? 테슬라 거의 보합 왔는데? 아 근데 그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네. 그렇게 속단하기 그렇지만 네. 네, 저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 어제 급락하고의 애플과 그 전에 애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가격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 너무 공포의 어떤 아니면 그 앞으로에 대한 절망적 이런 것보다는 예. 아, 주식이라는 게 좀 중간에 좀 빠지는구나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실적 이익이나 좀 그걸 고민하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큐사인에 대해서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큐사인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서명으로 유명한 회사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과거에 그 일본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일본은 재택근무를 해도 그 윗분들한테 이 사인을 받으려고 결제 받으려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기사가 우스갯소리 나왔더라고요. 사인 안 합니다. 도장합니다. 도장. 아, 그렇죠. 일본 도장. 예, 찍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하여간 그쪽은 그렇다고 해서 우스갯소리 했는데 지금 이제 다큐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 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현재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예. 아 그다음에 그룹허브 소식이 있는데요. 그룹허브는 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얘기들이 무슨 회사입니까? 푸드 딜리버리입니다. 아, 저기 배달의 민족? 예.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세지 않냐? 근데 그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양분돼 있어 갖고 어느 지역은 포스트메이트, 어느 지역은 우버이츠, 어느 지역은 그룹허브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 먹기네. 예, 뭐 그냥 말로 나눠 먹거나 그렇게 되게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나마 지금 우버이츠가 얼마 전에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면서 예. 점점점 이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런 경쟁이 치열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소매점이 사실은 뭐 적지만 팀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좀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소매점을 너무 그 소매 식당을 너무 등쳐먹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이들은 비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 감안하면 국내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저는 뭐 배달의 민족에 상장이 돼 있습니까 혹시? 아이 상장 안 돼서 저기로 갔잖아요. 독일 회사에 인수됐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한국 주식도 좀 신경 써주세요. 아무리 미국 주식이 미쳤지만. 예, 하여간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부장님, 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테슬라가 시간 전 거래로 양전했는데. 아, 좋은 소식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다행입니다. 예. 표정이 좋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뭐, 그냥 뭐랄까.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얘기할 때 뭔가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느낌상
오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글로버버에 대한 상식적인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골드만삭스 잠깐 나왔는데 이거 원 말레이시아 이 자체가 이제 큰 국영 펀드였는데 네. 이 골드만삭스 소식은 이제 오래된 건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나지 총리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전직 총리죠. 네. 굉장히 비리가 많았던 총리였습니다. 아, 나집. 네, 나집. 그래서 네. 이분이 뭐 수조원대 자금을 이제 말레이시아가 저 뭐죠? 국영 펀드로 해서 골드만삭스와 함께 돈을 빼돌렸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으면서 맞아요. 예, 그 중간에 있는 골드만삭스가 약간의 이제 책임을 추궁당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지금 거의 얼추 조금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그 이어지고 그 재판 같은 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네. 골드만삭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 앤 웨슨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몰라요. 스미스 앤 웨슨 브랜드는 총입니다. 총. 총? 네, 총. 스탑 루거도 총이고요. 네. 실제 호전됐습니까? 총이 엄청 팔려갖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제가 솔직히 저는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총이나 무기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특등사수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신데 네. 장교인데 특등사수 아 장교는 총 안 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뭐 예. 저는 이렇게 감동만 한 줄 알았어요. 아이 그 시범을 보여야죠. 아, 근데 그 안 믿겨집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 스탄 루거라든지 스미스 네. 웨슨 같은 경우 총을 많이 보는데 이 총이 그 일단은 만약에 민주당이 바이든이 우세를 점칠 때마다 올라갑니다 주식이. 왜냐면 아 그래요? 민주당 잠깐 총기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가 네. 총기를 좀 하지 말자는 주의. 부정적이고 네, 부정적이잖아요. 트럼프는 하자는 주의고 네, 그렇죠. 그들이 할 때마다 이 총을 구입할 때는. 범죄 경력 조사가 먼저 하고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 경력 조사가 막 급증하는. 그래서 막 총을 받기 위한 먼저 하는 거죠. 절차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나게 오래 들어서 뭐 3배, 4배 총기 팔렸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제가 이제 광고를 봤는데 한 싼 총은 한 40만 원, 50만 원에서 비싼 건 120만 원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그립감이 좋다. 뭐 이런 식의 뭐 딱 맞으면 딱 손에 들어온다 하면서 뭐 안정성 막 이렇게 뭔가 잡으면 예. 뭐 이런 거 설명하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이것도 온라인까지도 판매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문화가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아메리칸 아웃도어부터 스미스 앤 웨슨 그다음에 스탄 루거까지 3대 총회사가 전부 다 주가는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룰루레몬이 예, 시티에서 투자금을 내린 거를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나오네요. 목표 주가를 $400에서 $340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너무 주가에 대한 상승에 과도하다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웨이페어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까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네. 이 정도만 보시면 오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이 한 7분 정도 남았군요. 그죠? 10시 예. 23분이니까. 예.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러시아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그냥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지금 요번에 지난번에 했던 그 백신 이름이 그 무슨 위성 이름 아니었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76명이 같이 해서 지금 아예 부장이 적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 백신이 불안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이걸 했다고 할 때보다 지금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네. 뭐 기사화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한번 모더나가 뭘 했다라고 해도 별로 시장에서 이제 동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아, 하겠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안 하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파우치 박사까지도 예. 이거 뭐 편드는 거 아니냐 은근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이게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약간의 좀 훼손이 돼갖고요. 지금 시장에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V의 백신이 처음에 전 좋은 희망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 나올 때마다 언제까지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만 할 거냐 진짜 예. 효과 있는 것이냐 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톤이 바뀐 것도
하나의 조금 시장이 좀 바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 대해서는 오늘 좀 봐야겠지만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하겠죠. 키 맞추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백신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반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월마트 있잖아요. 네. 장보부장님. 네. 저는 어제 막 하락할 때, 야, 월마트를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냥 제가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아, 근데 이게 그, 저 뭐죠? 예, 테슬라 빠지고 아마존 빠지고 막 이러면서 아마존 대 월마트의 그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게 네.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월마트 플러스가 지금 관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월마트 플러스가 월 회비는 12달러고요. 예. 1년치 내면 98달러입니다. 아마존이 얼마죠? 아마존이 100달러, 110달러 100, 넘어가죠. 100달러 예. 좀 넘지 않나요? 108달러인가 예. 그렇죠. 좀 예. 넘어가는데 예. 지금 98달러에서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예. 대신에 무료로 할 수 있을 때는 35달러 예. 이상을 결제하면 또 무료로 해줍니다. 아까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그 태그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원이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그 이제 주유소 할인 이 정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아마존하고 월마트를 같이 비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마존은 50% 시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공룡 같은 기업이고요. 그렇죠. 월마트는 조금만 더 낮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3%의 경쟁사가 나온다 그러면 3%의 보통 문제점 예. 아니면 단점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의 어떤 그 비싼 그 이제 약간의 그 비용을 낮추고 예. 그다음에 약간 저기 서비스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월마트가 지금 굉장히 저기 월가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잘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월마트가 만약에 월마트 플러스 잘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월마트의 온라인 비중이 33%거든요. 그게 한 절반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아마존과. 그러니까 사실 이베이도 아니고 지금 월마트가 치고 간다는 상당히 의아하지만 예,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존과 지금 월마트 양대 산맥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기업이 코스트코인데 네. 약간은 좀 이상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 온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창고형 할인 매장이잖아요. 회원제 일부 회원만 가는 매장인데 그 틈새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고객 회원들에 대한 그 충성도 92%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그러니까 예, 그걸로 밀고 나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소매 업체는 아마존, 코스트코, 월마트 3대 기업이 끌고 가지 않을까. 타깃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뭐 조금 처지는 기업이니까요. 이게 세 가지의 기업이 빅3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매점은.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타겟을 많이 가고 우리 동네 타겟이 가까이 있어서. 그건 정말 월마트보다는 월마트보다는 좀 비싸죠. 비싸죠. 그리고 월마트는 대부분 다 아시거든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는데 아니 물론 얘는 다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이 타겟은 이용해 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설명할 때 제가 굉장히 애먹는 기업이 예, 타겟입니다. 타겟은 그 이 수레가 빨갛죠. 예, 빨갛고요. 예. 그 이렇게 뭐죠? 관역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제 그 월마트만 좀 더 설명드리면 월마트를 제가 정말 폭망할 때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봤거든요. 야, 저분 어떻게 아시죠? 메디슨 에비뉴. 네. 에지워러 타겟 가신지. 제가 에지워러 살았거든요. 예전에. 아, 그렇습니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아시지? 에지워러 그 있어요, 거기. 네. 지금 그 월마트를 한 2, 3년에 가신 분들과 지금 가신 분 다를 겁니다. 왜냐면. 네. 첫 번째 월마트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월마트의 물건의 90%가 다 중국산이었잖아요. 예. 정말 막 이거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옷들. 근데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CEO의 생각이 일단은 월마트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직원들을 복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 급여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분위기라고 느끼면서 지금 최근에 갔던 분들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예, 월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장 시작했습니까 벌써? 예, 29분이니까요. 예, 29분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뭐 선물 사고로는 나스닥만 조금 예,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정확 30분이 되면 한번 전체 3대 지수. 테슬라가 좀. 아직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네. 잠깐 이거 뭐 등락이 좀 있겠죠. 업체한테 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네.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기술주가 빠져 있는 흐름을 되게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예. 아, 기술주 빠지고 뺀 다음에 S&P 500에서 빠져 있는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한 그 ETF가 있어요.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SPXT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의 SP. 네. X가 뭐냐면 뺀다. X 뭘 빼냐? 테크를 뺀다 해서 SPXT거든요. 심볼이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기술주와 같이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SPXT. 예. 자, 얘기하는 중에 지금. 근데 뭐예요? 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 이건 어제 이게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그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야후가 한 번에 몰리면 아니, 근데 좀 서버가 좀 떨어집니다. 갑자기 선물이 없어지고 현물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플러스 났군요. 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네. S&P 500의 0.15 소폭이죠. 그다음에 다우는 0.66% 상승이고요. 나스닥만 0.36% 살짝 하락에, 빠지는군요. 예,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글쎄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조금 뭐 하락을 더 이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테슬라는 예,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애플도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실은 이제 소비재 기업 예, 코카콜라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크셔해스웨이도 올라왔겠죠. 제가 예. 잠깐 봐드리면 뭐 대표적인 예 0.93% 올라왔죠. 네.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참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하여간 애플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근데 어쨌거나 금융이 많이 포함돼. 아, 저는 왜 또 버크셔 해서웨이를 여쭤보냐면요. 그 버핏께서 그 일본의 상사 다섯 군데 5%씩 샀잖아요. 미쓰비시부터 보여요. 아, 저 그게 잘 산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당한 이유는 있는데. 아, 저는 일본의 미래에서 일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 이제 밑에 계신 분 토드 콤브하고 또 웨슬리 누군데 하여간 그 두 분이 후계자 아닙니까? 예. 후계자 분들의 결정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겠죠. 지금 혼자 하는 게 예.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썩 거기에 좀 지금 프로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하여간 좀 뜬금 없지 예, 않냐? 너무 뜬금 없고 예. 약간의 지금까지 했던 행보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예. 동의하지 않지만 그 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쨌거나 지금 오늘 가치주의 대장주 왜냐하면 이 가치주 ETF 가면 버크셔해서웨이가 1등입니다 편입이 그렇죠. 가장 예, 많이 됐기 때문에 예. 가치 선봉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떤 치명적인 뭐 코로나처럼 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없고 예. 예, 그냥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한 번에 쭉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예.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예. 저기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우리 장 본부장님 얼굴 풀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좀 그렇다고 좀 그렇게 아 그렇지 그 표정 지금 이 표정이라니까 요 상태 예 왜요? 아니 장 본부장님 본인은 모르는데 그 네. 상태의 표정이 제일 좋은 표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 그 표정을 짓고 계세요. 얼굴 지금 요거. 예, 예. 얼굴 경기 오는 거 아닙니까? 요 상태로 쭉 예. 새벽 5시 반까지. 새벽 5시까지. 아이고 참. 예. 아 진짜 힘들죠. 예. 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 오늘 하시고 한 연휴니까요. 예. 미국 하시는 분들은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어야 되겠네요. 예. 시장을 더 봐드리면 좋은데 예.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중계는 잘합니다. 아니 아침에 제가 30분 더 했거든. 30분 더 할까요? 아침에 왜 30분? 아침에 예. 장이 하도 폭락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시황하는 염승환 차장이 계신데 예. 요즘 완전 그 찐이거든요. 그분이. 아 찐입니까? 예. 밤에는 장우석, 아침에는 염승환. 찐이에요 찐.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막 뇌동매매해서 막 던져버릴까 봐 좀 앉아 계시라고 9시 반까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플러스 나고 그래서 좀 편안해서 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끝으로 그
전 느낌에 네. 이 3프로TV를 보시는 상당수 분들이 예. 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어요? 예, 젊은 층들. 예.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주식이라는 것을 조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예.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넣으면 다 벌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에 갈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는 예, 거죠. 안 할 수 없기 거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예. 기업의 이익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국내에서 좀 다른 것은 미국하고 미국 분들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 물론 이제 401k나 IRA 돈을 넣기도 하지만 예. 주식을 사더라도 상당히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소수 집중에 투자하는 집중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예. 국내는 좀 예. 그런 게 우려가 있어갖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미국장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워낙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주로 이제 스팸 많이 먹거든요. 스팸? 예, 살쪄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홈웰푸드란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저 같은 게 만약에 아, 스팸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 같은 게 한번 홈웰푸드 기업을 사볼까? 주가 괜찮습니다, 요즘에. 사볼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접목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 근데 저는 미국에서 스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만 먹었는데. 저는 지금 김프란 양하고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스팸 얘기하면 대부분 다 동의하지, 스팸 막, 뭐, 진짜 최고지, 뭐, 물론 짜다는 분도 계시지만, 스팸 한 조각에 흰밥 한 딱 뜨면. 아, 이건 한국에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한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그렇죠. 물론 이제, 부대찌개 넣지만,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흰 밥에, 금방 한 밥에, 딱 햄을 올렸을 때 그 느낌? 그래요? 밥이 수수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한 스팸 한번 할까요? 좋네요. 테슬라 3% 이상 올라가. 예, 예. 진짜 오늘 롱데이입니다. 롱데이.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쇼크 먹고 집에서 5시에 나와서 사무실 5시 반에 왔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헬스클럽 문 닫아버려가지고 헬스클럽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잠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실은 새벽 4시부터 지금 10시 반이니까 아유, 참 롱데이고 그런데 참 보람이 있는 거는 4시에 충격 먹고 장이 5시 반에 끝나나요?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5시입니다. 5시에 끝나죠. 예.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계속 마음 졸이고 9시에 장 열어가지고 또 뭐 완전히 뭐 폭락해가지고 또 막 그거 한다고 막 계속 본다고 약속해가지고 또 계속 장 보다가 저녁 라이브 때도 미국 걱정하다가 장모부장님 표정 보니까 또 테슬라가 지금 4% 이상 오르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만 집에 갈랍니다. 이제.